식물의 관점 9. C. 콩나물은 뿌리일까? 정말 하늘은 가끔 인간이 아닌 그 자체로 신성을 나타내는 존재를 보낸다. 속시 식물의 중복 수정에 대해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꽃가루가 암술에 묻으면 꽃가루가 발아에서 화분관을 길게 늘어뜨려 미시에 도착합니다. 꽃가루의 핵 두 개 중 하나는 배를 형성하고 다른 하나는 배젖을 형성해서 이를 중복 수정이라 부릅니다. 배는 2배체지만 배젖은 3배체입니다. 개놈이 3개면 아무래도 배젖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벽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갓 수확한 벼의 씨앗은 이렇습니다. 이 벽씨에서 껍질을 제거한 게 현미입니다. 현미는 당연히 배어와 배젖을 다 갖추고 있고 따라서 심으면 싹이 틉니다. 여기서 배아는 아기, 배젖이 우유에 해당합니다. 배아가 배젖을 먹고 크는 거죠. 현미의 표면은 쌀겨라고 하는데 이를 제거한 것이 배아미입니다. 그리고 배아미에서 배아마저 제거한 것이 바로 흰쌀 백미입니다. 그래서 백미를 먹으면 벼의 배젖만을 먹는 셈입니다. 아기는 내다 버리고 그 우유를 뺏어 먹는 격이죠. 그런데 씨앗 중에는 이러한 배젖이 없는 씨앗도 있습니다. 이를 무배젖 종자라고 합니다. 콩과 또는 오이와 호박 같은 박과의 씨에 많습니다. 떡잎이라고 들어보셨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예, 바로 그 떡잎입니다. 떡잎은 배에 의해 만들어진 잎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잎이 발아하여 광합성 작용으로 양분을 생산할 때까지 씨앗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잎이라고 하지만 광합성이 주 임무인 일반 잎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떡잎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에 따라 속시 식물을 크게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구분한다는 건 아실 겁니다. 배젖이 비행기의 연료 탱크라면 떡잎은 비행기 날개에 연료 탱크를 내장한 셈입니다. 배젖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에너지 탱크인 거죠. 떡잎 중에는 심지어 지상으로 올라와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평생 땅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파채 떡잎이 그렇다고 하네요. 이러한 떡잎의 원리는 콩나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대두의 씨앗이 발아한 결과입니다. 이 씨앗이 햇빛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이렇게 자랐을 겁니다. 일단 색이 초록색입니다.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시작한 초록 콩나물인 거죠. 노란 콩나물은 의도적으로 햇빛을 차단해서 자기가 흙 속에서 자란다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햇빛이 없으니 콩나물은 떡잎을 펼칠 생각을 않고 오로지 빛에 닿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콩나물 머리 아랫부분은 모두 뿌리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배축이라고 부르는데 햇빛을 향해 길이 생장을 한 결과입니다. 빛을 향해 쭉 떡잎을 밀어올린 거죠. 떡잎이 잎이 아니듯 이 배축도 일반 줄기와는 다릅니다. 그림에서처럼 줄기는 콩나물 머리와 배축 사이의 연결 부위에 있는 생장점에서 새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서 비로소 본잎이 돋아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먹는 콩나물은 떡잎이 배축과 뿌리로 자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콩나물과 초록 콩나물 둘 중 누가 빨리 자랄까요? 광합성을 해서 추가 양분을 생산하는 초록 콩나물이 당연히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노란 콩나물이 빨리 자랍니다. 햇빛에 도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몸을 길게 늘인 결과죠. 요즘은 초록 콩나물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식감은 노란 콩나물보다 억세지만 영양분이 많다고 하네요. 볕씨 등은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지만 대두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원래 콩과 식물은 질소 고정이라는 걸 하는데 씨앗은 질소 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단백질을 축적해 놓습니다. 그래서 밥과 된장국 또는 콩밥이 영양 밸런스가 좋은 거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콩에는 지방질도 풍부해서 때로 식용유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옥수수, 해바라기, 참깨, 유채 등의 씨앗도 발아할 때 지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의 2배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 효율성이 갑입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짧은 시간에 높이 성장할 수 있고 참깨와 유채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도 발아가 가능한 거죠. 씨앗은 그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방금 언급한 참깨나 유채의 씨앗은 매우 작고 우리가 작다는 비유로 흔히 사용하는 좁쌀이나 겨자씨도 비슷하게 작습니다. 정말 작은 씨는 난초과의 씨앗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의 경우 크기 0.08mm에 무게 0.0008mg이라고 하니 맨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100만 개를 모아도 1g이 되지 않아
고운 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씨앗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씨앗입니다. 바로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은 야자수의 열매입니다. 야자수는 종려나무라고도 하는데 나무라고 하지만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나 바나나처럼 관다발이 이렇게 줄기 전체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풀과 식물인 거죠. 아시다시피 코코넛 씨앗은 유난히 단단합니다. 바다에 열매를 떨어뜨려 번식하기 때문에 씨앗의 껍질을 엄청 튼튼하게 발달시킨 거죠. 새끼를 위해 아주 튼튼한 배를 만든 셈입니다. 이 배가 바다를 떠돌다 뭇을 만나면 거기에 정착해서 새로운 야자수로 자라는 거죠. 최대 길이가 거의 50cm에 달하는 배로 그 안에 젖병까지 함께 넣어준 꼴입니다. 코코넛 중에도 가장 큰 씨앗은 쌍둥이 야자의 씨앗으로 무게가 2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아까의 난초씨보다 무려 250억 배가 무겁네요. 인간이 재배하는 관상용 꽃에는 씨앗을 맺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미나 국화에 속하는 꽃들 중에 많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수술이나 꽃받침 따위를 꽃잎 모양으로 성형한 셈이죠. 따라서 꽃가루를 만드는 수술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설령 있더라도 수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종족 번식은 꺾꽂이 등을 통해 인간이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국화과 꽃들은 대부분 꽃이 두 종류입니다. 국화나 수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민들레,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이 모두 두 종류의 꽃을 갖고 있습니다. 혀 모양의 혀꽃과 빨대 모양의 관꽃입니다. 이때 혀꽃은 대개 암술만 있거나 그마저도 사라져 암수가 없는 무성화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곤충이나 동물을 유인하는 역할만 하게 된 거죠. 그에 반해 관꽃은 수술과 암술이 있어 제대로 된 꽃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예 품종으로 개량된 경우 관꽃이 혀꽃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임 수술을 받고 곤충 대신 인간을 유혹한 셈이죠. 식물은 왜 씨앗을 널리 퍼뜨리려고 애쓸까요? 이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식물이 씨앗을 널리 퍼뜨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널리 퍼뜨린 식물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훌륭한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 훌륭한 것이죠. 지구 환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식물은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널리 퍼뜨린 종이 생존할 가능성이 단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제비꽃 씨앗은 씨앗에 개미들이 좋아하는 영양이 풍부한 물질을 달고 있습니다. 개미는 이 씨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영양이 있는 부분만 먹고 씨는 집 밖으로 버립니다. 바로 제비꽃이 원했던 거죠. 제비꽃은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데도 선수입니다. 마치 폭발하듯 씨앗을 퍼뜨리죠. 신기하죠? 밟아야 옮겨지는 씨도 있습니다. 질경이입니다. 질경이 씨에는 젤리 상태의 물질이 있어 건조할 때는 씨를 보호하고 번식기에는 동물의 발바닥에 붙어 씨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질경이의 속명인 플란타고도 그 뜻이 발로 옮긴다는 뜻이고 한자 이름 차존초도 차가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서양 민들레는 꽃가루 없이도 씨를 만드는 아포믹시스라는 놀라운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꽃을 피우고 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브라질에서는 스스로 씨앗을 땅에 심는 식물이 발견돼 화제가 됐습니다. 스피겔리아 제누플렉사란 이름의 이 식물은 키가 2.5cm에 불과한데 씨앗이 맺히면 가지를 조심스럽게 땅 위로 내려 부드러운 이끼 속에 씨앗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잡초 취급하는 것들의 생명력과 번식력은 엄청납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잡초는 타가수분을 하면서도 자가수분이라는 보험을 들어둡니다. 우리가 키우는 백합은 대개 구근으로 번식합니다. 꽃이 필 때까지 3년 정도가 필요하고 꽃이 피면 밤에 박각시 나방 등이 꽃가루를 매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생 백합인 대만나리는 주로 씨앗으로 번식하고 수정되지 않고 꽃이 질 때 꽃잎이 수술이나 암술을 감싸듯이 떨어지면서 자가수분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달개비의 전략인 거죠. 게다가 백합의 씨가 100개 정도라면 대만나리의 씨는 1000개나 됩니다. 이처럼 씨의 개수에 있어서도 잡초는 어마어마합니다. 밀이 100립, 벼가 1000립 정도의 씨를 생산한다면 잡초는 대개 몇만, 심지어는 몇십만 수준에 달합니다. 인간의 주식인 벼, 밀, 보리 등은 모두 벽과 식물들입니다. 야생 잡초를 인간이 길들여 지금의 모습으로 바꾼 것들이죠.
귀리와 호밀, 율무 등도 보리밭의 잡초였고 조는 강아지풀과 가까운 친척관계라고 합니다. 또한 야생의 잡초에는 탄립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씨앗이 익으면 터져 멀리까지 흩어지는 성질로 야생에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먹는 곡물의 경우 이러한 탄립성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수확하기도 전에 땅에 다 흩어져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벽과 식물들은 이러한 탄립성을 잃어버린 종들입니다. 씨가 성숙해도 이삭에 그대로 매달린 형태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벼 중에서 과거의 탄립성을 회복한 돌연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잡초벼라 부르는 것으로 야생성을 회복함으로써 논의 잡초로 전락한 거죠. 모든 씨앗에는 휴면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잠을 자고 적당한 상황이 되어야 싹을 틔우는 전략입니다. 잠을 자며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잡초의 경우 씨앗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의 차이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중 일부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땅속에는 보통 엄청난 양의 잡초의 씨앗이 잠자고 있습니다. 땅 자체를 거대한 종자 은행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풀을 제초하면 오히려 잡초가 확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햇빛을 가리는 식물이 없어지면 이게 신호가 되어 잠들어 있던 씨앗이 일제히 발아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잡초들의 눈부신 성공이다. 인간들은 잡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잡초가 많이 자란 것을 보면 충격을 받은 척, 화가 나는 척 한다.